안녕하세요, 밤비걸입니다.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 망치고데기 두 개를 리뷰해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. 와! 여러분들 이거 너무 궁금하셨는데 리뷰해준 사람이 없어서 그쵸? 답답하셨죠? 제가 드디어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얘 15만원, 얘 15만원에서 거의 제가 30만원을 사용을 했어요. 그래서 도대체 이 비싼 망치고데기의 실력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볼게요. 먼저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 제품이에요. 바비리스의 스팀 미라클. 이 제품은 신상이고 제가 가장 최신에 나온 좋은 제품을 구입을 했어요. 그래서 먼저 이 기기 먼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. 여기에 전원 버튼이 있고 요거는 이제 온도를 나타내는 거예요. 지금 이렇게 빨간 불이 들어오죠. 저는 가장 높은 온도로 해볼게요. 그 다음은 수동 8초, 10초, 12초 이렇게 초수를 정할 수 있는데 저는 10초 정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컬을 더 오래 잡고 있을수록 컬이 더 뽀글뽀글 탱글탱글하게 나오겠죠. 그 다음에 라이트, 레프트, 오토로 되어 있는데 저는 라이트 컬로 한번 해볼게요. 자, 이렇게 헤어 섹션을 나누었으면 이제 사용을 해볼 텐데요. 얘 같은 경우에 스팀 미라클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이 들어있는 곳이 있어요. 그리고 스팀을 이쪽에서 온, 오프 할 수 있답니다.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온을 하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쭉 누르면은 스팀이 막 이렇게 나와요. 머리를 3-4cm 정도 잡아주세요. 3-4cm 정도 잡은 후에 그 다음 여기 V 커팅 라인 있죠? V쪽 모양에 이 머리를 넣습니다. 그 다음 눌러주세요. 그럼 이렇게 머리가 들어가죠? 그 다음 자동으로 얘가 초수를 세기 시작해요. 이렇게 연기가 나는데 스팀인 것 같아요. 이렇게 삐삐삐 소리가 나면 떼주면 이렇게 짜라란 컬이 나옵니다. 와! 근데 얘가 미스가 뭐냐면 컬 모양이 이렇게 예쁘지가 않아요. 뭔가 인위적이야. 그리고 스팀 때문인지 막 타는 냄새가 나고 이 머리에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라인이 이렇게 생겨서 예쁜 고데기가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더 내추럴한 컬을 한번 내볼게요. 좀 초수를 줄여볼까? 하나, 둘, 셋! 하고 떼면 이렇게 컬이 나옵니다. 요 정도 컬, 근데 이쪽 끝이 예쁘게 말리지가 않네. 그러니까 이게 미라컬이 문제가 뭐냐면 컬이 자동으로 말리기는 하는데 제 마음에 들게 나오지가 않더라고요. 특히 만약에 머리를 조금만, 예를 들어 조금만 많이 넣는다고 해보면요. 머리 이렇게 많이 넣으면 중간에 이렇게 엉켜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빼면 또 여기가 자국이 나고. 그래서 머리 양을 굉장히 잘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머리숱이 많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아침에 시간이 더 걸려. 아침에 하나, 둘, 셋 하면은 이렇게 컬이 만들어지죠. 근데 저는 사실 이거 진짜 돈 낭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거 잘 쓰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대요. 제가 인스타에 이거 떡인 것 같다고 올렸더니 자기는 굉장히 잘 쓰고 있다고 그렇게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꽤 계셨어요. 근데 이렇게 딱 봤을 땐 컬이 괜찮은데요? 나쁘지 않은데? 했는데 이렇게 손으로 풀어보면 이렇게 지들끼리 엉키기 시작하죠. 이게 문제예요. 정말 좀 아쉽습니다. 이게 가격이 한두 푼이 아니니까요, 또. 이 컬 되게 예쁘게 나왔다. 요 정도로 만족을 해주신다고 하면은 좋은데 이게 컬이 할 때마다 복불복이에요. 무슨 복불복 고데기야 뭐야. 이게 막 어떤 거는 예쁘게 나오고 어떤 거는 안 예쁘게 나오고 그냥 약간 파마가 풀린 듯한 그런 머리가 연출이 돼서 제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. 얘는 또 특히 이렇게 만약에 꽂고 이렇게 찝으면 엄청 껴요. 이 두꺼운 게 밑으로 가게 해서 이렇게 찝으셔야 돼요. 이렇게. 아이고 또 끼네? 머리 너무 많이 집었나 보다. 네, 굉장히 솔직 담백한 리뷰를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. 이건 아니네. 그냥 차라리 3만원짜리 고데기, 봉고데기 인터넷에 팔거든요? 그거로 하시는 게 훨씬 이득일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바비리스의 냉정한 리뷰를 마치고 요건 굉장히 또 핸디해요. 얘는 무게가 상당하거든요. 아침에 나 진짜 숱도 많은데 이거 요만큼씩 머리 집어가지고 이거 언제 다 하냔 말이죠. 또 이게 굉장히 무거워서 팔이 좀 아파서 초보자분들은 좀 힘드실 거예요. 얘는 좀 가벼워요. 필립스. 얘는 이제 필립스의 프로케
클리어 오토컬러입니다. 얘도 가격이 10만원대 중반이고요. 이렇게 보면은 뭐 전문가의 스타일링처럼 오래가는 컬 이렇게 박스채로 왔는데, 우선 여기 전원 버튼을 누르면 이제 불이 들어오면서 켜집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온도 170, 190, 210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고, 초수 조절할 수 있고, 그 다음에 이렇게 방향도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. 그 다음 얘는 요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말려 들어가고, 이 버튼을 떼면 풀립니다. 이런 망치고데기 쓰실 때 중요한 게 요 잔머리들이 많이 삐져나오지 않게 해주세요. 그러면은 만약에 잔머리가 있으면 이게 다 말려 들어가요. 이렇게 잡고 누릅니다. 그럼 말려 들어가죠. 이렇게 띠띠띠띠 소리가 나고 탁 풀려면 빼면 됩니다. 근데 이거 보세요. 이게 뭐야? 뭐 팥불이니? 제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정말. 다시. 아니야, 너 이 정도는 아니었잖아. 내가 썼을 때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. 근데 오늘따라도 얘 이러네. 자, 다시 넣어볼게요. 다시. 카메라! 아, 이게 머리 조금만 더 많이 넣으면 다 걸리네.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망치고 되기를 하나. 와. 아, 역시. 구제불능이네요. 네. 이렇게 해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내 30만원 어떻게 할 거야? 너 어떻게 할 거야? 야, 말해봐. 야! 하지만 이건 저의 개인적인 리뷰이니까요. 제가 또 똥손이어서 못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. 그쵸? 그러니까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. 홈쇼핑에서는 되게 잘하던데. 이걸로 한번 다시 해볼까요? 얘는 필립스보다 낫다. 그래도 컬이 엄청 예쁜 편은 아니에요. 자, 그러면은 정말로 진실로 이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 또 멋진 헤어 튜토리얼로 찾아올게요. 여러분, 안녕!